안녕하세요.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난 조회수 떡상한 캠핑장을 가봤습니다. 이 캠핑장은 1급수 계곡이 위치한 아주 기가 막힌 캠핑장인데 예약도 필요 없다고 하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합니다. 물론 저도 좋을 것 같아서 가봤고요. 그래서 저도 과연 성수기에 가면 어떤 상황인지 기대하면서 가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캠핑장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캠핑장은 캠핑클럽을 찍은 핑클도 다녀간 영월 버풍 계곡에 위치한 솔밭 캠프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은 개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주관적인 의견만 담았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솔밭 캠프장은 예약을 안 하신 분들만 오십니다. 예약을 미리 받지 않아요. 새벽부터 어떤 분이 이제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다들 자는 시간인데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나가봤더니 이 미리 송금을 하신 분 같아요. 근데 자리가 없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미리 송금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성수기에는 더 그래요. 이 성수기에는 만족할 만한 자리가 없을 겁니다. 이 사이트는 줄 하나로 9획이 나뉘어져 있어서 계곡에 내려갈 때 계곡 앞 사이트로 막 지나다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계곡 앞뿐만이 아니라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사이트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금액은 7만원인데 그마저도 카드로 하면 77,000원 바트가 붙어요. 나 이런 캠핑장은 사실 처음 봅니다. 자리가 이렇게 없고 힐링도 못하는 캠핑장인데 사람들이 왜 계속 들어올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캠핑장은 예약을 안 하신 분들만 옵니다. 결국엔 주변 캠핑장들은 예약이 꽉 차 있고 예약도 안 하고 온 상태인데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영월까지 왔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월까지 왔는데 집에 다시 돌아갈 순 없고 뭐 근처를 찾아보기에는 좋은 캠핑장은 당연히 없을 거고 저도 사실 영상이나 SNS를 찾아보고 일부러 예약 안 해도 되는 캠핑장이라고 해서 극성수기에 와봤더니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극성수기 주말, 특히 이제 금요일에서 일요일은 이미 7시부터 차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이 새벽 7시부터 들어오는데 제가 있었던 그날 토요일에는 새벽 5시 반부터 차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안쪽에 만석이에요. 자리가 없어요. 뭐 그러니까 대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앞쪽 도로는 왕복 2차선이에요.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밖에 없는데 그 앞에 줄이 쭉 서 있으니까 뭐 교통은 당연히 또 마비가 되고 있어서 뭐 차댈 곳도 없고 주차도 어렵고 그렇다고 대기를 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주차를 하고 본인이 자리를 이제 찾아보고 한 사이트가 빠지게 되면 그 사이트에 채워넣는 그런 식의 방식인데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푸드코트에 자리가 없을 때 여러분들 이제 다 먹어가는 그 자리 옆에 가가지고 이 대기하면서 자리를 맞잖아요. 예, 철수하는데 옆에서 자리 맞고 기다리신다고 보면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나 철수하는 사람이나 둘 다 굉장히 좀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 시원한 계곡 뷰를 기대하고 오셨을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계곡 내려가는 길을 따로 안 만들어 놨어요. 그냥 사이트 사이사이로 지나다니는 겁니다. 그냥 프라이버시는 뭐 당연히 기대할 수도 없고 프라이버시는 커녕 오히려 타프 스트링 걸어 놓은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다가 다쳤다고 뭐라고 안 하면 다행입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앞자리 그 뒤쪽으로 한 3, 4겹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철수를 하려면 차로 이렇게 옮길 수가 없고 짐들을 손수 다 옮겨야 돼요. 이 마찬가지로 계곡 내려갈 때 계곡 앞 사이트 지나가듯이 철수할 때는 또 다른 사이트 앞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사이트 지나갑니다. 좁은 길을 그 짐들을 다 들고 나와서 철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서로 굉장히 불편한 바둑판식 사이트예요. 줄 하나로 돼 있는 사장님은 친절하신 편입니다. 친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자리 만들어 드리는 데는 더 친절하십니다. 사이트 하나가 뭐 다 돈이니까요. 굉장히 친절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지인이 사이트가 작다 보니까 옆 사이트에 잠깐 약간 침범했어요. 근데 그 옆 사이트도 굉장히 작고 나무도 있고 그래서 안 들어오실 줄 알았대요. 근데 거기에다가 친 스트링을 빼라고 옮기라 해서 옮겼더니 또 앞쪽으로 또 너무 나왔다고 또 옮기라 해서 또 옮기고 막 해서 타프를 세 번이나 옮겼답니다.
그래서 원래 예약하신 곳도 있었는데 제가 알려드려서 이쪽 오셨는데 정말 어찌나 죄송한지 몰랐네요. 아,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연 환경은 좋습니다. 소나무 밭이라서 그늘도 있고 그리고 계곡도 굉장히 좋아요. 계곡 때문에 사실 모든 불편함이 약간 누그러지는 정도지 사람이 너무 많은 극성수기는 정말 힘든 그런 캠핑장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없는 환경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100% 진실로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이 없는 평일날 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100%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극성수기에 예약 없이 가서 자리 찾고 이렇게 하시기에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뭐 다녀오신 분들 만약에 계시면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고 만약에 이 영상을 사장님이 보신다면 사이트 구획을 한번 봐주실 수 있으신지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계곡 내려가는 길이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캠핑장 한줄평 계곡은 좋다.